많이 불안해. 뭔가 언니가 자 우리 언니가 마음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하고 또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네. 어? 지금 그래. 맞아요. 그리고 몸도 아파라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볼 적엔 이게 왜 여기 시엄마랑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아니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고 지금 찾아왔거든요. 뭘 받아야 되냐고? 신내림? 네. 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내림을 받아? 저희 어머니가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자꾸 신내림 받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시엄마가? 네. 시엄마가 무당이야? 여기 무당 주력은 아닌데 무당까지 할 수 있는 시엄마는 아닌데. 아 아무 연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근데 누가 며느리 보고 신을 받으라고 했는가? 엄마가 점집 다녀요? 시엄마가? 네. 어머니 옆에 가까이 계신 분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친 거야? 조종을 당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어머니가 뭐 말씀 매일 듣고 저뭐뭐안 되면은 다제 탓. 뭐 남편 일안 풀리는 것도 제 탓. 앞전에 뭐저몸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거 다 신내림 안 받아서 그런 거라고 지금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지랄들을 해가지고 잘 들어. 신이 없어. 이 집은 신을 대우하고 살고 조상을 대우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 남편 놀아? 일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신을 내리는 신내림을 받으란 이유가 언니가 봤을 때는 신내림을 언니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나한테 점을 들어올 게 아니라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들려? 아니요. 교통사고는 내가 애군에 네가 사고 수가 있으니 홍수도 얘기는 맞고 가자는 거고 네가 삼재팔란이기 때문에. 근데 시엄마가 신을 안 받으니까 다친 것도 신이 쳤다. 뭐 애가 잘못돼도 신이 쳤겠네. 지금 뭐 남편 일안 하는 것도 제 탓이라고 제가 신내림 받아서 먹여 살리라고 지금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받으라 그래 그럼. 어머 당신이 나 지금 흥분해갖고 나 쏟아버렸네 나 진짜. 아 당신이 받으라 그래. 나 돌아버리겠다 나 지금. 근데 어이가 없어서. 에이씨 봐봐. 신이 없어요. 잘 들어. 언니가 세뇌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시엄마가 신을 받아서 무당을 돼서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집안을 먹이려 살면 네가 신을 빌어서 집안의 생활비를 대고 먹여 살려라 해서 며느리를 그 옆에 있는 무당이 신을 받아야 된다. 뭐가 안 되니까 네 며느리가 신을 안 받아서 이렇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서 언니가 미쳐간냐고 팔짝 뛴다는 거야? 상황이거든요. 어머니가 진짜 저 처음에는 그냥 내 어머니 내 어머니 하고 왔는데 지금 좀 미치신 것 같아요. 미쳤어. 미쳤다고. 남편이 마마보이야? 아니면 본인 말 들어? 잘안 중심도 듣죠. 없어, 이거. 안 들어요, 저희 남편.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자, 신은 안 받아도 되지만, 여기 엄마가 무당집을 다니면서 신을 건드려 놓은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어? 무당 받고 신내림 받아서 방송 찍는다고 돈을 다 번다는 뭔가 착각증도, 환상증도 걸려. 이거 다 병자들이야, 아주. 어? 얼마나 힘들고 놀고 앉아도 따뜻한 데서 앉아있고 이렇게 저물 보니까 아주 그냥 쉬운 줄도 아나 봐. 뭐가 있어야 받지,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 정신 건가요? 차려. 열심히 살아요. 언니는 어차피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야. 신내림 받았다 병신된다, 정말. 시엄마 보고 받으라 그래. 못 받겠으면 차단해. 그런 엄마, 시엄마 없어도 돼.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면 그냥 이혼해! 신내림 받았고 병신돼갖고 더 죽을 바에는 네 인생이라도 찾는 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죽을 때까지 너가 신을 안 받아서 시어머니는 장신 아들 잡아먹고, 나 죽을 때 돼서 나이 먹어 죽었는데도 네가 신을 안 받아서 나는 일찍 죽는다 할라 엄마다.
진짜 오기 전에도 지금 장문으로 계속 카톡 오는 거예요. 언제 딸 받아야 된다고. 돈은 있고?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뭐 알아서 하신다는데 뭐 사채를... 아니, 브로커야 아이씨. 시어머가 무슨 무당을 무슨 돈으로 벌어먹고 사는 물건이야. 여기 신이? 자격증이야? 덤벼요. 시엄마한테 깔, 뭐지? 덤비라고. 엄마가 받으시라고.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받으시라고. 나는 신도 없는 것 같고 뭐도 없으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재수가 없으면 어머니가 받아갖고 무당하셔갖고 저희 먹여 살리시라 그래. 왜? 내 며느리가 얼굴이 반반해 보이고 이러니까 왜 상품성으로 안 와보지? 어? 미쳤다고. 미쳤다고. 이 엄마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무당집을 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언니 또한 여기서 살고 있다가는 억지로 신을 받을 거야. 없는데. 그럼 뭐가 돼? 비용신데. 그럼 뭐가 돼? 사기가 되는 거야! 네. 언니 마저 정신 차려. 어? 저희 지금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집 한 채 있는 것도 지금 그쪽으로 보낸 것 같거든요. 언니. 빙의가 안 된 자들도 자기가 빙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신이 없는 것들도 무당이 되면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이 만만하냐고도 다들 지들이 받겠다 싶으면 지들의 입맛에 맞춰서 맞냐고요. 그거 아니야. 너 더 개고생하기 전에 내가 볼 적에 미안하지만 네 남편이 마음을 안 든들고 하며 너라 그런 건 미안해요. 어? 신이 진짜 같은 무당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래. 어? 화가 나서 그래. 네. 그리고 아픈 건 네 병액이 들어오고 몸 관리 안 한 거고 우리 탓이고요. 남편이 안 되는 건 게을렀고 돈을 못 벌어오는 주변 머리가 안 되니까는 못 버는 거고 신 함부로 받지 마요. 내가 이혼을 하냐 아니 있더라도 없는 신을 가져다 받아서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허점들 보내지 마, 보지 말라고. 뭐가 처음에 나와야지 신을 받지. 어? 무기야? 물건이야? 상품이야? 무슨 가게 차려? 대들라고. 네. 그렇게 대들어야 그렇게 미친 엄마한테 이겨먹는다고. 네. 당신이 받으라고. 내가 빚내서 당신 식구 대줄 테니까 당신 받으라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쫓아가 무당집. 네. 내가 신인지 아닌지 무감 세워라. 안 오면 앞으로 함부로 더 말하지 마라. 개거품 물고 와. 알겠어? 네 인생이야.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뒤집어 먹나 안 뒤집어 먹나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동안. 신 없어. 안 받아도 돼. 버텨라. 네. 알겠죠? 네. 몸수는 어쩔 수 없이 삼재인지라. 또 시엄마가 하도 이것저것 뛰어나서 그 여운 누론이 있어. 이게 신을 잠잠하게 눌린 꽃도는 못하고 가고 재우지는 못하면서 신을 더 뛰어나서 그게 선신이 아니라 없는 사람 상품성 하나 만드는 거라고. 이게 지금 세상의 무당의 현재 나오는 신굿의 판이야. 이해 갔어? 네. 언니가 무당되면 언니가 점을 보면 그 상대가 불쌍하지 않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네. 그지? 네. 좋아 보여? 내 자리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되게 부러워 보여? 아니죠? 네. 언니가 받겠다는 게 아니라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리야. 정말 정신과 약을 먹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앉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많은 걸 감당해야 돼서 네. 살려주는 얘기를 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담비 덤비지 마. 네. 그리고 세뇌되지 마. 언니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야. 이 정도로 정신을 차려야 돼. 네 시어머니 미쳤어. 미쳤다고. 감사합니다. 끊어. 네. 차단해.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 어머니냐 나냐. 난 신을 안 받을 건데 당신 누구 선택할 거냐고. 어머니 선택하면 너 이혼해라. 그게 네 팔자가 더 핀다. 아시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이야.